아, 오늘 뭐 스페셜 매치 아주 뭐 예, 의미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예. 아니, 근데 이 조기 축구도 이렇게 정식으로 유니폼 입고는 처음이죠? 네. 데뷔전입니다. 아. 조기라고 봐야죠. 조기 축구 데뷔전. 데뷔전. 그렇지. 아주 이른 나이에 데뷔하네요. 저희가 다 배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어쩌다! 랭저스! 아, 진정하다. 어쩌다가 야, 진심이 다 담겨 있잖아. 자, 헤딩 뒤로 갑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반대쪽. 오케이, 자, 볼 살리고 헤딩. 예, 예. 장준이 나가야죠. 잘 지켜요. 장군.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자, 장군 참 벌렸는데요. 장군. 장군. 저 봐야죠. 그렇죠. 예. 예, 박희찬이죠. 박희찬 첫 터치. 우시. 야, 희찬이가 우리 템포에 못 따라오네. 패스를 천연잔디 아직까지 적응을 못했네. 아, 이거 인조잔디. 인조잔디. 야, 미끄럽거든. 앞으로 희찬이는 은퇴할 때까지 이런 잔디에서 못 뛰어볼걸? 좋은 경험 시켜주는 거야, 우리는. 황희찬 선수 지금 인조잔디 처음입니다, 지금. 네. 네. 아, 김준현. 황희찬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면 자, 김준현 업사이드 트랩 끌어내면서 김준현 측면입니다. 아, 황희찬 볼 황희찬 잡았어요. 자, 황희찬. 자, 프리미어 리거와 데뷔입니다. 아, 야, 다가오니까 움찔움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안해가, 안해가. 오케이. 헤이, 자, 민호. 김준현이 반대쪽으로 와, 열어줍니다. 원트. 허민호, 짧게 주고, 리은규. 자, 허민호 좀 더. 허민호, 안쪽. 컨트롤, 컨트롤. 김현우. 컨트롤, 없어. 아, 슈팅 찬스를 좀처럼 못 잡고 있습니다. 좋아요. 김현우 좋아요. 좋네요. 예. 예. 자, 다시 볼 잡고. 리은규. 기현이. 아, 리은규. 아, 아직 아, 예. 앞바퀴 가야 돼요. 리은규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예. 오, 많이 자, 발 트리핑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 됐어요. 이현우 선수. 볼 빼내고 있는 김현우. 돌아. 자, 됐어요. 오른쪽에. 이대훈. 돌아. 자, 됐어요. 오른쪽에. 이대훈. 이대훈. 어, 빨리 잡아야 돼. 아, 바로 돌아. 아하. 황희찬이 달라고 했는데요. 예. 업사이드예요. 야, 요 전 타임에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네. 황희찬 선수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갔는데 예. 이대훈이 못 봤어요. 이대훈 선수가 요거 들어갔으면 그림 나왔는데 못 썼어요. 여기서 저 황희찬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때 타이밍 늦었어요. 예. 아, 프리미어 리그와 조기 축구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아주 좋아. 너 조기에 공작 쉽잖아. 야, 희찬아, 가서 공 잡아, 너가.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이기면 오늘 3연승이에요. 아, 황희찬 걸렸어요. 황희찬, 황희찬, 오, 황희찬. 예, 예, 자, 두 사람 예. 사이, 황희찬. 와.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밀어줍니다. 야. 아. 공간으로 잘 뽑아줬는데요. 그렇죠. 오. 예, 황희찬 선수. 아, 조기 축구의 첫 파울이에요. 아,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그렇죠. 아, 좀처럼 불지 않는 맞습니다. 예. 근데 조기 축구에는 불어요. 맞습니다. 그냥 불니다. 네. 불어요. 아, 저런 건 파울 아니거든. 지금 생활 축구는 다 파울이야. 조기 축구의 룰을 좀 이렇게 적응해야 돼. 적응해야지. 아무래도 지금 뭐 어디서 축구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고 오케이, 가, 그리고 가. 이제 오늘 경기하러 와봤더니 황희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정신적으로 기다려, 예, 흔들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1-0으로 앞서가는 오케이. 전반전입니다. 앞에 나가. 다 우리 팀이야. 다 우리 팀. 천천히. 길목길목에 우리 아주 잘 그렇죠. 카트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예, 오른쪽에 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올라가야죠. 이대훈 됐어요. 반대쪽. 아무도 없습니다. 아, 황희찬과 김현우 보고 올렸거든요. 야, 황희찬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아쉽네. 아. 형, 형 위에 보고. 99번, 99번, 최구 형. 최구 반대. 솔직히 황희찬 선수 한 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 여기서 축구에는 했어. 지금 뭔가 불안할 겁니다. 예, 좀 경기력도 그렇죠.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 황희찬이죠? 자, 황희찬 볼 잡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쉽게 찼는데 예. 요소에서 콕콕 찌르니까요. 그렇죠. 자, 형님. 손흥민. 최고, 최고. 황희찬과 손흥민. 야. 언뜻 보면 황희찬과 그렇죠. 손흥민입니다. 예. 자세히 보니
강칠구. 예, 자세히 보니까 강칠구. 예. 예.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강칠구 선수가 어시스트에서 황희찬 선수가 나왔는데 손흥민, 야, 황희찬 선수가 한번 뭐,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가 막히겠는데. 그렇죠. 예. 아주 우려되는 건 이제 황희찬 선수랑 같이 뛰다 보니까 아까 안 감독도 얘기했지만 너무 업돼 있어가지고 예, 전방의 선수들이 좀 많이 뛰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후반에 과연 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네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지금도 형, 최고 잘해줬어요. 야, 예, 최고 최고. 오 좋아요. 좋았죠. 예. 다리요. 좀 보세요.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예. 혹시 유민규 선수가 들어오고 또 김현우 선수 이 두 선수가 최전방에서 볼을 키핑을 해주기 때문에 예, 볼이 많이 전방으로 갔을 때도 볼이 안 살아나가는 게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황희찬 쪽입니다. 가슴으로 넘고 황희찬. 자 찍어서요. 잘 열어줬습니다. 김준현. 아 올라가고 있어요. 황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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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스 리그에서 약간 좀 반달키를 뭔가 제끼는 느낌. 네네. 아, 첫 터치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어, 여유 있습니다. 쌤은 이게 이렇게 주보에게. 와. 저기 축구 1호 골. 어떻게 영입할까요? 안 돼. 좀 더 지켜봐야지. 좀 더 지켜봐. 데뷔 전에 데뷔골 넣었는데 영입할까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 아직 마음에 안 들어. 야, 희찬이 씨. 아, 골 넣어버리네. 우리 선수들도 신나서 뛵니다. 그렇죠. 네, 잘 밀어줬죠. 김준현. 김준현 올라갔어요. 뒤까지 들어가. 뒤로. 잡았어요. 헤드킥이에요. 아, 잘 들어갔습니다. 이대훈. 이대훈! 아, 예. 어, 이대훈 여유 있네요. 예. 뒤로. 김준현. 오, 김준현 접었어요. 어, 접었어요. 자, 안쪽! 패스 접었어요. 황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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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가자. 오, 예. 봐봐, 응규가 더 낫다니까. 야, 전반에 어떤 거 같냐? 우리 선수들? 그 포지션, 그 디테일 조금만 하면 진짜 다 그래. 아, 포지션 쪽으로? 네. 이제 직접 얘기를 해줘. 이리 와서 얘기해. 희찬이가 얘기를 해줘. 아무래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칠구 형하고 대훈 형이 이제 미드필더잖아요. 팀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어서 이제 감독님 여기 쓰시는 건데 공을 잡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짧은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 공격수들이 빠르고 뒤로 파는 것들이 좋으니까 여기서 들어갔을 때 정말 더 위협적이고 이제 상대가 라인을 내릴 수 있고 우리는 더 올라가는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은규 형하고 현우 형도 수비할 때 사이드로 너무 벌려 있는데 중앙 수비들이 볼 잡았을 때 안으로 좁혀줘서 가운데만 못 들어오게 하면은 이제 팀이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것들 일단 되게 좋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압박을 배워가지고 공을 전방 압박을 전원지 근데 지금 되게 좋아요 진짜 이런 컨트롤 조금만 진짜 조금만 해주면은 지난주에 전방 압박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공 바로 뺏어서 또 역습할 수 있고 골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자신감 다 많이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래 귀에 쏙쏙 들어오네. 희나 안 돼 안 돼. 예, 황희찬을 봅니다. 잘했어요. 황희찬. 진짜. 다시 김준현, 강칠구, 김준현. 어, 들어가. 김준현입니다. 자, 인조장. 아, 황희찬 선수 압박 보세요. 아, 황희찬 선수 압박 보세요. 와, 지금 바로 들어가죠. 왔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 위. 어? 나이스. 야. 아, 황희찬 선수 패스보다 기가 막혔고 아, 예. 아, 이대훈 선수가 슈팅을 할듯말듯 아, 아, 지금도 마지막 슈팅이 조금 네, 중심발이 무너지면서 네, 슈팅이 좀 힘이 없었는데
나름 한번 접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배운 거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아, 네. 이제 상황에 맞게 잘 접어라. 네. 네. 어 좋아요. 봤어요. 예. 봤어요. 제가 세 선수 왔어요. 접는다. 접는다. 나가야 되죠. 왔어요. 황희찬. 와. 오케이. 예. 한번 갔다 와. 걸렸다. 여기 가기가 좀 그렇네. 아 돌파가 안 되네. 어떻게 해요? 어때 은행 갈라 그랬는데 데리고 오려고. 안 돼 안 돼. 예? 이정료 좀.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희찬이. 생활축구에. 희찬이가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다 왼쪽으로 지금. 7구 백업! 7구 백업! 백업! 자 헤딩. 황희찬. 황희찬. 아 재빠르게. 예 이거예요. 반박 재빠르게. 반박 재빠르게. 황희찬. 황희찬. 아 재빠르게. 예 이거예요. 반박 재빠르게. 반박 재빠르게. 없어 천천히. 류현규. 어 류현규 좋아요. 류현규 좋아요. 자 오마리 핑. 황희찬 오마리 핑. 황희찬 하면 둘이. 오 좋아요. 자 오마리 핑. 황희찬 오마리 핑. 뭐야 얘네들 잘 맞잖아 지금. 얘네 왜 이리 잘 맞아? 체형도 비슷해. 최고. 나이스. 오 이렇게 됐어. 이거 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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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찬 김현우 콤비 플레이. 야 이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논스톱으로 뭐 야. 기가 막히게 돌려놨어요 황희찬 선수. 정확하게 잘 잡고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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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우야. 김영 선수 오늘 또 골맛을 또 욕심냈는데. 지난번에 못 넣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애기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황희찬 선수한테 밥 한번 사야 되겠는데요. 아까 세림 한 번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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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대훈 나가 붙여줘. 오케이 굿 굿. 아 또. 굿. 어, 붙여줘. 좋아 최 최고야 천천히 천천히 옆에. 자 황희찬 출발했어요. 네, 황희찬. 아 오 출발했어요. 나가는 거 봐 희찬이 나가는 거 봐.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맞아 대박. 맞아. 좋아! 못해봄! 못해봄 슛! 못해봄 슛! 황희찬 들어간 거 봤어? 야, 들어봤어. 저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만 봤지. 네 자리잖아. 희찬이 들어간 안쪽 가운데 쪽. 그럼 골로 들어가야지. 좋아 좋아 대원 끝. 영국 안 가시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니 아까 저기 그 아간노님이 영입 추진하고 있더라고. 아 이정료 뽑고 이정료 가지러 은행에 갈 뻔했네. 희찬이 데리고. 골까지 넣으면 어떡하냐. 골까지 넣으면. 감사합니다.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 유니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너무,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괜찮지? 아픈데 없지? 네네 괜찮습니다. 워밍업 했지 뭐. 50분이면 이제 경기 뛰어야지. 90분. 아 오늘은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수비 조직력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신뢰된다 진짜. 와 그래가지고 오늘 득점에도 관여를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잘하라고 황희찬 선수 주겠습니다. 아 황희찬! 황희찬! 야 재밌다! 맞아! 야, 아니 받을만해. 잘했어. 수비도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죠? 너무 행복했고,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배지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갖고 가서 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